자, 이번 시간은 교재 436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입니다. 436페이지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은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작성합니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요. 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했으면은 확인 설명서를 작성했으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죠. 근데 이 확인 설명서를 교부할 때 확인 설명서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같이 주라고 했어요. 업무 보증, 즉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기 위해서 업무 보증을 설정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게 바로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보증보험 증서가 되겠죠. 보증 증서 서류도 같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데 이는 사본을 교부하는 거예요. 사본. 예. 근데 확인 설명서는 원본을 교부하는 거죠. 그럴 때 원본을 거래 당사자니까 원본을 교부하고 보증 서류는 사본을 교부해도 되고 또는 뭐 전사망에 들어가서 그 프린트 뽑아줘도 되죠. 그래서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해도 돼요. 예. 자, 이런 거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이제 거래 계약서는 이제 거래 당사자 간에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거니까 거래 내용이 매매 거래라면 매매 계약서가 되겠죠. 뭐 임대차 거래라면 임대차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확인하냐면 거래 계약서 작성 전에 거래 당사자를 일단 확인하고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고 나서 확인한 후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요. 그럼 이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 당사자고 임대차 거래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거래 당사자인데 거래 당사자 중에서도 특히 매매 거래에서는 매도인을 더 중점적으로 임대차 거래에서는 예, 임대인을 더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매도인 임대인은 대금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대금을 받는 사람들이 사기를 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거래 당사 중에서 매도인 임대인을 확인할 때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일단 권리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되죠. 권리에 진짜 소유자인지 요거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진짜 소유자가 맞다면은 이 진짜 소유자인 매도인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계약이 체결할 능력이 있는지 능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위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이런 걸다 확인한 다음에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자도 소유자도 맞아. 그런데 소유자가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만일 if 대리인이 와서 대신 계약을 하겠다면 대리인이 과연 대리권이 있는지 이 대리권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통상적으로 대리는 임의 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 자, 그럼 권리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즉 등기부를 통해서 갑구에 나와 있는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증을 대조하는 거죠.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는 등기필증까지도 제시받아서 확인해야죠. 그리고 이 등기필증은 나중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도인의 등기필증을 회수해서 매수인에게 보통 전달하죠. 예. 자, 특히 여기서는 이제 매도인이 누군지 알지 못할 때는 등기필증까지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진짜 소유자가 맞더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진짜 소유자라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능력이 있는 자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 체결할 능력이 없다면 계약 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과 계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죠. 그래서 미성년자, 그다음에 한정치산자, 그다음에 금치산자.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피성년 후견인이라든가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민법에서는 한정치산자를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부르고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자, 미성년자면은 이 사람과 계약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그 사람의 계약은 미성년자가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미성년자가 부동산 소유자라면 계약 체결할 때는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이
대신 계약하거나 즉 대리인, 이때 대리는 법정 대리인이에요. 네. 법정 대리인은 부모를 말하는 거죠. 부모가 두분다 살아계시다면 부모가 다 친권을 공동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계약을 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동의를 받은 동의하에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네, 그래지만 나중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소유자가 A 맞는데 이 사람이 P 한정 후견인 즉 한정 치산자라면 이 P 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대신 계약하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같이 한정 치산자가 대신 계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특히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부모를 말하지만 한정 치산자의 법정 대리는 바로 후견인을 말하죠. 근데 이 후견인이 후견권을 행사할 때는 민법에서 자기 맘대로 후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 감독이 있는데 후견 감독인데 그친 후견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이 있다면 피한정 후견인 즉이 사람의 그 친족이죠, 친족들이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치산자가 부동산 소유자라면 이때는 오직 이 금치산자의 법정 대리인이 대신 계약하는 것만 가능해요.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하는 것만 인정을 하지. 설령 금치산자의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금치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안 돼요. 이 계약은 나중에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성년자 또는 한정산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 계약하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미성년자나 한정산자가 계약을 해도 되지만 금산자가 부동산 소유자일 때는 오로지 법정 대리인이 대신 계약하는 것만 허용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대리권 중에서도 본인의 이 사람이 본인이야. 근데 A 다시라는 사람이 대리인이라 얘기해요. 그럼 대리인이 와서 저는 A의 대리인입니다. A를 대신해서 계약하러 왔습니다라고 한다면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죠.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본인 A가 대리인에게 작성해준 위임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위임장에는 본인 A의 이름이 써 있고 그다음에 도장이 찍혀지는데 이 도장은 인감 도장이 되니까 본인의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 증명서를 통해서 이미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대리권이 있다면은 이런 유권 대리니까 유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그 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리권이 없다면은 무권 대리인이라면 무권 대리라면 이 무권 대리가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라면은 이때는 대리인과 계약 체결을 중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지 않으니까. 하지만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표시가 돼 있거나 또는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표현 대리인이라면은 이때는 표현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도 되죠. 그래도 그 효과는 본인에게 다 효력이 미치니까 요거는 민법 125조, 126조, 129조에 나와 있는 표현 대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이제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 당사자가 간혹 가다 보면요. 참고적으로 법인이 매도인인 경우도 있죠. 법인이 매도인 경우 있어요. 법인 소유 부동산을 팔수 있잖아요. 근데 법인 소유 부동산은 영리 법인 부동산을 팔 수도 있고 비영리 법인의 부동산을 팔 수도 있죠. 영리 법인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국가의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않으니까 그냥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법인 등기부를 확인해서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돼요. 이때 대표자와 계약 체결하지만 계약 체결에 대표자가 대신하지만 계약 당사자는 대표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 법인이기 때문에 매도인 해놓고 주식회사 누구누구 해놓고 대표자 이름 쓰고 도장을 찍을 때는 법인의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재산이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했으면은 대표자와 계약을 하는 건 맞지만 이때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먼저 반드시 비영리 법인이니까 국가에 뭐가 있어야 돼요? 허가라든가 또는 인가가 있는지 이 허가 인가증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국가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자로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교육감, 사립중고등학교는 교육감의 허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의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니까 이런 거 확인하고 대표자와 계약 체결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이런 기본적인 개념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438페이지 공동 소유 재산 처분이 또 시험에 잘 나와요. 네. 그럼 하나의 부동산 438쪽입니다. 예.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함께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하고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의뢰받았을 때 이때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 목적이 뭔지를 확인해서 공유인지 그 다음에 합유인지 총유인지 요거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서 공유인 경우에는 지분 거래인지 공유물 거래인지를 확인해서 지분 거래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각자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공유물에 대한 거래일 때는 이 공유물에 대해서도 처분 거래인지 또는 용익 거래인지 이거 꼭 구분해야죠. 그래서 처분 거래 즉 매매 거래 교환 거래 저당권 거래면 공유자가 전원이 다 동의를 받아서 거래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용익 거래 즉해서 임대차 거래 이런 거 또는 공유물의 관리 결정 또는 배타적 사용 결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지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를 해야 된다는 차이점을 꼭 알아둬야 되겠죠. 자, 공유물은 본래 자유롭게 분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분할이 가능한데 다만 공유자가 서로 합의해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특약을 했을 때 그 특약의 효력은 유효한 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근데 합유 같은 경우는 이 합유 지분을 거래하고자 하는지 또는 합유물을 거래하고 있는지 불문하고 다 똑같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합유물은 분할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되겠네요. 총유 같은 경우에는 지분 자체는 없고 그 다음에 총유물만 있는데 총유물을 거래할 때는 사원총회에서 과반수가 동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총회 결의를 확인해야 되죠.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종중 같은 경우에는 종중 규약에서 처분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종중 규약이 있으면 종중 규약이 우선을 하고 종중 규약이 없다면 총회에서 과반수 처분 동의가 있어야 돼요. 만일 과반수 결의 없이 총유물을 거래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네. 그런 기본 개념을 좀 보셨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440페이지 제2절 거래 계약서 기재 사항 및 작성 방법인데 자, 이제 거래 당사자도 다 확인했고 공유물에 대한 내용도 다 확인했으면 그때서야 440페이지 거래 계약서를 그때부터 이제부터 이제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그럼 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 거래 내용이 매매 거래건 또는 교환 거래건 임대차 거래건 불문하건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필수 기재사항 9가지를 전부 다가 기재를 해야 되죠. 필수 기재사항을 전부 다가 9가지를 기재하는데 그게 바로 당물, 인권, 거거서 이건 뭐 위여 있겠죠. 시험에 꼭 나오니까 당물, 인권, 거거서 안 쓰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조약돌로 콕 때려볼 거야. 요거 9가지를 어떻게 기재하느냐 이거죠. 뭐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당연히 주민등록증을 보고 기재하죠. 물건의 표시는 대장을 보고 기재하겠죠. 물건의 인도일시는 서로 합의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죠. 권리이전의 내용 기재하죠. 이 권리이전의 내용을 기재할 때는 특히 이 매물에 가압류가 설정될 수도 있는 물건일 수도 있어요. 또는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물건을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통상적으로는 가압류권자의 채권액
저당권자 이체 권액을 민법상 면책적 채무 인수관계로다가 거래하죠. 그럼 면책적 채무 인수관계로 거래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고, 이런 것을 특별한 특약을 하지 않았을 때 가압류와 저당권에 대한 이 권리는 이건 매수인이 인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인이 말소를 해서 말소한 다음에 매수인에게 이전을 이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죠. 그렇지만 면책적 채무 인수관계로다 했다면은 이거 금액을 확인해서 얼마를 인수하는지를 꼭 기록하고, 특히 권리관계 중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는 채권 최고액을 설명했죠. 채권 최고액을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이 근저당이 설정된 그 물건에 대해서 채무액을 인수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인수하는지, 인수하는 금액을 명확하게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근저당권자에게 금액을 확정시켜내죠. 채무액을 확정시켜줘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 금액이에요. 총 거래 금액은 얼마인데, 이 거래 금액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요거를 기재하는데, 특히 거래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해도 되고 잔뭐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지불해도 되는데, 만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중도금 지급하고 만일 잔금을 지급하는 요런 형태로 지급하게 됐으면 이 계약금을 얼마를 지급하는지는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약정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뭐 얼마를 꼭 줘야 된다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래 금액이 총 5억이다. 이 계약금을 1원 주고 계약해도 되는 거죠. 1,000원 주고 계약해도 되고, 10,000원 주고 해도 되고, 뭐 1억 주고 계약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 계약금이 얼마이든 상관은 없지만, 이 계약금은 계약금까지 지불했으면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그 증거금이에요, 계약금. 그래서 계약금은 성질이 증약금의 성질은 반드시 있고, 해약금 형태로 줬는지 또는 우약금으로 줬는지는 서로 특약에 따르는데, 특약이 없었을 때이 계약금의 성질은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거죠.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건좀 알아둬야 되겠죠. 해약금으로 추정하니까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교부자는 자기가 지급한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수령자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산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특별히 근데 다만 뭐 계약금을 뭐 언제든지 계약하더라도 줬던 계약금은 서로 돌려받는다. 이런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르지만, 특약이 없을 때는 계약하고서 1분 후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약한다 하더라도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되고, 계약하고 10초 후에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겠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급한 계약금은 이거는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약금을 위해서 계약서에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했는데, 이 1,000만 원을 돈이 없으니까 일단 오늘 100만 원 주고 나버니 900만 원 뭐 이따가 오후에 내가 온라인으로 송금할게 했는데 100만 원만 준 상태에서 계약을 매도인이 또는 포기했다 하면 그 100이 이제 2,000만 원 줘야 돼요. 매수인은 100만 원밖에 안 갔지만 총 계약금 1,000만 원 주기로 계약서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안준 것도 900만 원 줘야 돼요. 예. 자, 중도금까지 지급했으면 계약은 확정된 거니까 성질은 민법에서 이행의 착수라고 했었죠? 예, 이행의 착수. 이행의 착수니까 계약은 확정된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계약은 해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해약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해약을 할수 있는 경우도 있죠. 이건 예외적으로요. 뭐 계약할 때 미리 약정을 할 수도 있죠. 이런 사유가 있으면 계약 해약하자 이렇게. 또는 이제 뭐 민법 542조에 규정돼 있는 강제 해제 규정에 따라서 해제할 수도 있죠. 채무불이행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그래서 중도금까지 지급했으면은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100을 상환하도 계약을 할수 없는 것이고, 중도금까지 교부됐으면 매수인은 자기가 지급했던 계약금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임의적으로 해약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이에요. 잔금 지급하면서 등기 이전을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동시이행 관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같이 그냥 급박계 약정상으로서 특약사항이 있으면 특약사항을 기록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렇게 서로 배제 특약 같은 경우 있으면 적는 거죠.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도 기록하고,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 조건 기한도 기록하고 계약한 날짜를 기록하죠. 요거를 다 계약서도 작성했으면 이것도 역시 거래 당사에 교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보증 설정 증서 사본은 사본을 거래 당사에 교부하는 것이고, 확인 설명서는 원본을 거래 당사에 교부하고, 거래 계약서는 원본을 거래 당사에 교부하는 거예요. 거래 계약서는 이제 5년간은 사본을 개공이 보존을 할 의무가 있든지요. 확인 설명서는 개공이 3년간 사본을 보존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증관계증서 사본은 개공이 보존할 의무가 없죠. 왜? 이거 보증관계증서는 보증기관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차이점 알아두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특히 교재 444페이지에 판례가 있는데, 이중매매에 대한 판례는 민법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시험에 나오니까 별표해 놓으시고, 이중매매 했다 하더라도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이중매매도 무효가 되지만, 매도인이 이중매매하는 것을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꼬셔서 계약을 했을 때, 이때만 무효지 그냥 단순하게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등기한 사람이 취득하는 거죠. 네. 자, 그다음 이제 448페이지 개별적 중개 실무가 있는데, 개별적 중개 실무에서는 총 적게는 세 문제가 나오고 많이 날 때는 다섯 문제 나오는데, 올해도 최소한도 아마 올해는 다섯 문제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개별적 중개 실무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배웠던 내용, 요거는 여러분 그 박정원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과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으니까 같은 2차 과목이죠. 거기서 배운 내용을 그냥 상식적으로 문제 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1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내용에서는 1등기 시정 의무는 그냥 생략합니다. 거의 출제 가능성도 없어요.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10년에 한 지문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등기 시정 의무는 생략하고, 오른쪽 449페이지 계약서 검인제도. 계약서 검인제도는 박정원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과 한 글자도 안 들리고 똑같은데, 공인중개사법령에서도 한 3, 4년에 한 번씩 문제가 나오니까 검인제도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기법에서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한번 오늘 보는 걸로 마무리 지세요. 더 이상 복습하지도 마세요. 예. 등기법에서 배운 것과 똑같습니다. 449페이지 볼까요? 자, 검인제도인데요. 검인제도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이니까 민법상 부동산이니까 뭐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죠.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본등기를 하는데, 왜 이전 본등기 하냐? 그 원인이 계약을 체결해서 또는 판결을 통해서, 계약이나 판결을 통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이전 등기가 바로 본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본등기. 본등기를 신청하려면, 이전 등기 신청하려면, 이전 등기 신청하려면 이 계약서 판결서 우측 상단에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검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의 검인 도장, 요거 검인 도장을 찍어서 등기소에 제출되지만 이전 등기를 해주는 제도를 검인 제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때만 검인 받으니까 토지 건물이 아니라 임목이나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하더라도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또한 계약과 판결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시행할 때 검인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본등기 하는 경우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기 때문에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 체결하면 매매계약일로부터 뭐 해야 돼요? 60일 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죠. 그래서 만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 신고 필증을 발급받았다면 이때는 검인을 또 받을 필요 없죠.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매매계약도 검인 대상이죠. 교환계약, 증여계약도 소유권 본등기 할 때는 검인 받아야 돼요.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매매계약. 자, 그다음에 이제 판결을 통해서 이때 판결은 집행력이 부여된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받죠. 이행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각종 조서인 경우에도 조서에 검인받지만 등기를 시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본등기할 때 검인받는 것이지,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검인을 받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등기를 한 다음에 가등기를 한후 본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는 거민이 필요하죠. 이런 구분도 꼭 해서 알아두세요. 또한 소유권에 대한 이전 본등기할 때만 거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니라 뭐 지상권에 대한 등기 또는 지역권 등기, 전세권 등기, 저당권 등기, 근저당권 등기, 임차권 등기 이런 경우에는 등기한다 하더라도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소유권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거민을 받으려면 거민 어떻게 되냐? 요거 좀더 기본적인 개념들이니까 뭐 한번 뭐 정리만 해두시면 돼요. 거민 시정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아무나 거민을 시정할 수 있어요. 또는 변호사가 거민 시정할 수 있어요. 법무사도 거민 시정할 수 있어요. 개업 공인 중에서도 거민을 시정할 수 있어요. 물론 개업 공인 중에서가 거민을 시정할 의무는 없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 거죠. 누구한테? 부동산 등이 소재하고 있는 누구? 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거민권자죠. 근데 시장이 바로 밑에 있는 읍장에게 또는 군수가 밑에 있는 면장에게 구청장이 그 밑에 있는 동주민센터장에게 거민의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죠. 그럼 거민을 위임을 했을 때 위임을 했다면 위임하고 나서 누구한테 알려줘야 될까? 당연히 등기소장한테 알려줘야죠. 그래서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줘야죠. 왜? 읍면동장이 거민도장 찍어줘도 등기해주라고. 그렇죠? 지체 없이. 그렇지만 거민의 권한을 위임을 하기 위해서 미리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나 승인받는 건 없죠. 예. 자, 그러면 거민을 신청할 때 하는 방법은 계약이면 계약서 원본을 내는 거죠. 거민 신청서라는 소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원본을 제출할 거예요. 이때 계약서는 매매면은 매매 계약서, 교환이면 교환 계약서, 증이면 증여 계약서. 거기다가 이 계약서 사본을 두분 해야죠. 그래야지만 원본에는 도장 찍어주고 사본은 한 분은 거민 찍어준 기관이 보관, 한 분은 관할 세무서에 보내주니까. 자, 근데 거민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인데 만일 부동산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나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교환일 수도 있고 증여. 예를 들면 A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B에게 주겠다. 증여계약. 하나는 경기도 화성시 제불리에 있는 토지도 B에게 주겠다. 그럼 둘 이상의 부동산이 나눠져 있잖아요. 시군구에. 그럴 때는 이 둘에서 시군구 중에 어느 하나의 시군구청장에게 거민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의 시군에 나눠 있고 그중 하나의 시군구청장한테 거민 신청할 때는 이 계약서 원본에다가 사본 통수는 어떻게 할까요? 사본 통수는 부동산의 시군구 숫자에 플러스 1을 더한 통수에 사본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원본에는 도장 찍어주고 그 다음에 사본은 세부급되면은 만일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화성시에 있는 토지도 주기로 계약했으면 증여계약서 원본에 내야지만 거기다 거민도장 찍어주고 사본은 부동산이 두 군데, 하나, 둘, 시군구 숫자가 둘이잖아요. 2 플러스 1이니까 사본은 총몇 부? 세 부. 그중에서 만약 강남구청장한테 거민 신청했다면 강남구청장은 계약서 원본에다 거민도장 찍어서 주고 그 다음에 사본 통수 세분 중에 한 분은 거민도장 찍어준 강남구청장이 증거용으로 보관. 하나는 강남구를 관할한 세무서에, 강남구 세무서에 재산세 부과할 때 참고하라고 보내주고, 하나는 화성시를 관할한 세무서장한테 보내주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것도 알아두시죠. 그럼 거민 신청을 받은 거민권자는 무조건 계약서 원본 가서 도장 찍어준 것이 아니라 이 계약서 원본에는 반드시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죠. 그게 바로 당모가지와 계대가리는 계두조화에 요게 다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만 계약서 도장을 뽕 거민도장 찍어준다 이거죠. 당사자 기록돼 있었죠.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원일, 거래 대금.
만약 교환이면 양교환 부동산의 평가액, 그리고 양부동산의 차액 및그 정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개업공인중개사 거미시정했을 때는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도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조는 계약의 조건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도 다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미도장 찍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거미시정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은지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는 거예요.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심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심사는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말은 당사자가 맞는지, 이 부동산 금액을 맞게 신고했는지, 거짓으로 계약서에 기록된지, 이런 거는 전혀 확인하지도 않고 형식적 요건의 구비요건을 확인한다. 그 말은 계약서나 판결서에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는지 이것만 확인해서 도장 찍어준다 이거죠. 뭐 이런 내용으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민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453쪽 제2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요거는 이제 민법 이종근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인데, 사실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이 그렇게 출제는 잘 되지 않아요. 한 3, 4년에 한번 정도 나올 정도로 출제 빈도는 약하지만, 그리고 또 민법에서 배운 내용과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453쪽을 보도록 할까요? 부동산이니까 뭐예요? 토지 건물. 부동산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법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명의를 빌려서 등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때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말하고,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 된다 할때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이거는 물권만 적용되는 거지 채권은 실명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죠. 물권에서는 가등기할 때도 실권리자 명의로 가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우리는 실제 권리자가 남의 명의로 등기를 한다 이거죠. 이를 우리는 명의신탁했다 이거죠. 명의신탁을 하면 되는데 안 되죠. 명의신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금지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실명법의 본내용이에요. 근데 명의신탁을 만일 했다면, 이 만의신탁을 위반해서 명의신탁을 했다면 신탁자와 수탁자는 다 처벌받는데, 일단 신탁자와 수탁자로의 등기는 요거는 물권을 변동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할 때는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하죠. 그럼 신탁자와 수탁자는 둘다 처벌하는데, 신탁자는 오랫동안 오이 먹어라 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받고, 수탁자는 오이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을 할 테니까 니들 명의신탁하지 말라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명의신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명의신탁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453페이지에 명의신탁이 아닌 거 있죠. 명의신탁처럼 보이지만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된다 이거예요. 해도 된다. 뭘 해도 돼. 어떤 경우일까요? 이종근 민법 규정에 나와 있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거기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자 앞으로 채무자 명의를 등기를 해놓는 거. 이를 우리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요거는 해도 된다. 이거는 어디서 법에서 해도 된다 그랬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에서. 또한 민법에서 공유 등기 해도 된다 그랬죠. 공유 등기 이런 거 해도 되잖아요. 또한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서 신탁 등기 이런 거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양도 담보 등기, 가등기 담보 등기, 공유 등기, 신탁 등기 이건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근데 3번 명의신탁의 특례가 있어요. 명의신탁의 특례, 이거는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요. 근데 특별히, 특례,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지만, 특별히, 요런 경우에는 특별히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등기도 유효로 인정하고, 그리고 처벌도 하지 않겠다라는 특별한 예가 있어요.
명시당에 해당하는데도 해당 어떤 경우냐? 그래서 박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종중, 그 다음에 이 배우자, 종교단체, 이거 세 가지겠죠. 그래서 종중, 그래서 종중의 부동산을, 종중 부동산을 종중원, 종중 외 사람으로 등기했다 이거예요. 이거 명시당이에요. 또한 두 번째, 배우자. 배우자 간의 명시당. 예를 들면은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이걸 갖다가 누구 명의로 돌린 거예요? 아내. 아내 명의로 등기를 한 거야. 이것도 명시당이야. 그러니까 처벌하죠. 남편은 이렇게, 아내는 이렇게 처벌한다 이거죠. 또한 종교단체. 종교단체 산하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종교단체의 산하에 있는 부동산을 종교단체로,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하는 것. 이것도 명시당이기 때문에 효력도 없고 처벌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히 허용한다 그랬죠. 어떤 경우에? 특별해. 어떤 경우에 특별히 봐주느냐. 종중부동산을 종중외자 명의로 등기한 목적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등기한 목적이, 종교단체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목적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아니에요. 즉 탈세 목적도 아니고, 또한 법령을 회피할 목적도 아니에요. 즉 탈법 목적도 아니에요. 법령을 회피할 목적도 아니야. 또한 강제집행 면탈, 즉 우리는 재산은닉이라고 그러는데 재산은닉 목적도 아니야. 이런 세 가지 목적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아니하다면, 이런 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이때는 명신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또한 등기도 유효고 처벌도, 얘들도 다 처벌하지 않겠다 이거죠. 이런 것도 같이 비교해서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명시탁의 유형이 454페이지 있는데, 명시탁의 유형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볼까요? 명시탁의 유형, 이거 치우죠 뭐. 자, 명시탁의 유형을 하나하나씩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할 테니까, 이것도 이제 민법에서 배운 내용과 한 글자도 안 틀리니까 이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시험장에 갈 때까지 이걸 또다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시험장에 그냥 가셔도 돼요. 이거에서 틀리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거.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자, 그러면 명의신탁의 유형에서는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유형. 왜 명의신탁하는 거예요? 명의신탁하는 이유는 전부 다가 탈세하기 위해서, 또는 탈법하기 위해서, 또는 강제집행면탈, 즉 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명시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시탁을 하는 이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탈세와 재산 은닉 목적을 주로 이용하는 게 바로 이자간의 명시탁과 삼자간의 명시탁이죠. 그런데 탈법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계약 우이명 명시탁 또는 계약 명시탁을 주로 하죠. 그중에서 탈세와 은닉, 재산 은닉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의신탁이 바로 등기 명의신탁인데, 등기 명의신탁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명의신탁에 관련된 사람이 몇 사람이냐 해서 이자간 명의신탁, 이를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다섯 자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이렇게 두 가지 명의신탁으로 나눠지죠. 이자간 등기 명시탁은 명시탁에 관련된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거죠. 즉 A가 자기 부동산을 지금 현재 등기하고 있는데 재산을 빼달릴 목적으로, 이게 바로 은닉이죠.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목적으로 B라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죠. 내 명의 부동산을 네 앞으로 좀 이전 등기 좀 부탁한다. 왜? 탈세하려고, 또는 재산 순결하려고 부탁했더니 B가 그렇게 해주겠대. 그래서 명시탁 약정이라고 하죠. 명시탁 약정은 효력이 무조건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무효예요. 무효. 명시탁 약정한 다음에 A가 B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이전 등기 하려면은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가짜로 그래서 가장 매매를 하는 거예요. 가장 매매. 가장 매매 통정이죠. 네. 뭐 증여 형식을 내리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고 또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가장 세금이 적은 거는 매매예요. 그래서 가장 매매. 이거 가장 매매니까 통정 호의표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에 계약했다 해가지고서 앞으로다가 이전 등기예요. 이 이전 등기도 물권은 변동이 없어요. 물권 변동 효력 발생하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무효예요. 그렇지만 등기부에 이렇게 무효로 돼 있지만 요걸 갖다 만일 제3자 C에게 처분한다면 C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이전 등기. 무조건 요거는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이럴까봐 아직 넘기기 전의 상태에서 A가 바로 신탁자고 B가 바로 수탁자가 되는데 신탁자는 B 앞으로 이전 등기에 말소만 요구할 수 있지 이전 등기는 요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말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말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말소 요구. 그치 말소를 요구하지 않는 틈을 타서 말소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말소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B가 제3자 C에게 처분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또한 매매 계약했겠죠. 그래서 매매 계약했어요. 매매 계약은 요거 제 사법상의 계약은 유효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제3자 C 앞으로 이전 등기했어요. 요것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 변동 발생한 거죠. 네. 요런 경우가 되는 거죠.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신탁자는 제3자에게 권리 넘어간 이후부터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이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말소 요구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결국 신탁자와 수탁자는 처벌을 하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여기서 형벌은 신탁자와 수탁자 다 처벌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자는 거기다가 모두 받아요. 과징금도 받죠.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받아요. 그렇지만 수탁자는 과징금 받는 건 없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이자 간의 등기 명시탁이고 그다음에 3자 간의 등기 명시탁은 명시탁에 관련된 사람이 세 사람이라는 거죠. 3자 간의 등기 명시탁은 여기다 쓸게요. A가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예. 그리고 등기가 돼 있어요. 예. 자,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예. 내가 A의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근데 등기는 네 앞으로 좀 등기 좀 이전 등기를 좀 해놨으면 좋겠다 라고 B가 C에게 부탁을 했더니 C가 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이를 우리는 명시탁 약정이라고 하고 명시탁 약정은 항상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명시탁 약정한 다음에 둘이 이제 매매 계약을 하죠. 매매 계약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3자 앞으로 A가 C 앞으로 이전 등기하죠.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유효가 되는 거죠. 물론 요 매매 계약서는 B가 신탁자인데 두 사람 사이는 신탁자이지만 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A와 B 사이에서는 B가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매수인. A는 매도인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전 등기는 요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섭습니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무효.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왜냐면 계약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는 B야. 근데 등기는 C 앞으로 이전 등기 해달래. 둘이 명시탁했다는 사실을 알았죠. 이 알았던 A를 악의의 매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탁자로 이전 등기는 무효되는 거야. C가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신탁자는 직접적으로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B는 이 매매계약의 유효를 이유로 A를 대위해서 즉 A를 대위하여 C 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요구하고 말소가 됐으니까 A 앞으로 등기가 돼 있을 때 이 A 등기를 B에게 이전해달라는 이전 등기 요구를 A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A에게.
그렇지만 이런 거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는 틈을 타서 수탁자가 제3자 D에게 처분했으면 이 처분도 매매계약은 유효. 그리고 제3자는 이 이전 등기했을 때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유효 물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C가 이 부동산을 이 사람한테 처분했다 하더라도 수탁자의 부동산 처분 행위는 신탁자에 대해서 B 신탁자에 대해서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죠. 횡령죄가 적용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이던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왜?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는 거예요? 원래 소유자는 A에게 귀속하는 거니까 수탁자는 신탁자의 부동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렇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처분 행위는 신탁자에 대해서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신탁자와 수탁자는 처벌은 받지요.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도 부과되는 거예요. 수탁자는 횡령죄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 거죠. 이런 것 두 가지는 전부 다가 등기명의시탁은 보통 탈세 재산등록 목적이에요. 그런데 뭐 탈세 재산등록도 있지만 탈법 목적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탈법 목적까지 있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계약 의명 명의신탁인데 그게 바로 교재 455페이지 양가로 3번에 있는 거죠. 이 계약 의명신탁 요거는 이제 작년에 시험 나왔으니까 올해는 이제 계약 의명 명의신탁이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요 판례는 민법에서 무척 강조했을 거예요. 작년에 나올 듯 되다가 작년에 민법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나올 거라고 아마 이종우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을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우위명시탁이 있어요. 아까 지금까지 2작은 3작은 전부 다 무슨 명시탁? 등기명시탁. 근데 무슨 명시탁이 하나 있다고요? 계약명시탁. 요 계약명시탁을 정리합니다. 예. 정확한 것은 계약 우위명 명의신탁인데 우임자를 우임형을 성립해서 그냥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 하죠. 이건 주로 이제 탈세 목적, 재산은행 목적도 있고 거기다가 법령까지 회피할 목적이 크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농지를 갖고 있어요. 농지 소유자예요. 근데 B는 비농업인이에요. 비농업이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비농업이니까. 그래서 농업인인 C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농업인인 C에게 내가 너한테 자금을 제공할 테니 이 자금 내가 준 거 가지고 네가 농지 소유자와 계약을 네가 해라. 그리고 등기도 네 앞으로 이전 등기 받을래? 라고 부탁을 했더니 C가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B와 C 사이에는 명시탁 약정을 한 거예요. 명시탁 약정은 예외 없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가 신탁자가 되고 C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가 되는데 이 수탁자 C는 신탁자가 준 이 돈을 갖고 이래서 1억을 줬다면 1억을 가지고 농지 소유자와 가서 매매계약을 하는 거예요. 매매계약. 이 매매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 특히 농지 매매계약에서 A가 매도인이고 수탁자 C가 매수이 되는데 매매계약을 체결 당시 농지 소유자 A는 계약도 C가 와서 계약했고 대금도 1억 원을 C가 줬으니 등기도 또한 이전 등기도 C 앞으로 이전 등기했으니 두 사람이 명시탁했다는 사실을 몰랐죠. 몰랐다를 법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3자간 등기 명시탁에서는 매도인이 악이었죠. 이건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도 유효고 등기도 이것도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 프리저 등기도 유효. 그러니까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등기 명시탁은 수탁자 프로의 등기는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명시탁만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죠. 이런 경우 C가 제3자 D에게 처분했어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매매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 D앞으로 이전 등기했어요. 이 이전 등기도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니까 제3자 D는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이런 경우 이제 신탁자는 제3자에게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 C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C는 횡령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죠.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수탁자 앞으로 이전 등기는 유효니까 지꺼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지만 신탁자와 수탁자는 똑같이 처벌을 받아요. 신탁자는 실명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 뿐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안에서 과징금도 부과받아요. 그렇지만 수탁자는 과징 부과 대상은 아니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 거죠. 예.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계약 명의신탁인지 등기 명의신탁인지 구분하지 않고 명의신탁 나왔을 때는 등기 명의신탁을 문제 낸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수탁자는 그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건 등기부 취득시효의 대상도 될 수 없고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타주 점유이고 또한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라는 명문의 규정을 뒀기 때문이죠. 예. 그 차이 좀 알아두세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456페이지 있는데 신탁자는 5위, 수탁자는 5위 반 먹는다는 거. 그다음에 과징금. 이건 신탁자만 과징금 부과가 대상되고 수탁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안 되는데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행 강제금이 있어요. 이행 강제 오른쪽 457페이지. 이행 강제금도 신탁자에게만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행 강제금은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과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만 신탁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지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리가 없죠. 왜? 수탁자 명의는 유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과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이 떨어지는데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어서 1년 이내에 신탁자 앞으로 등기를 신탁자 앞으로 등기를 해놓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10, 즉 10%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또한 1차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서도 또 1년이 경과가 될 때까지도 신탁자 앞으로 등기 안 해놨을 때는 20% 이행강제금이 또 부과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제재사항이 있으니까 이 제재사항이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의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민법에서는 그 명의신탁 관련된 내용의 판례 중심으로 문제를 주로 내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다가 제재사항이 출제가 잘 되니까 제재사항도 좀 정리해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잠시였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요거를 이제 또 민법에서도 해마다 한두 문제, 중개사법에서도 해마다 한두 문제. 그래서 해마다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오는 파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할까요? 그래요.